30년 동안 경매 해오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매에서. 아, 저는 이 짜고 치는 거예요. 다, 이, 제가 다 잘, 서류들을 다 확인을 해보고 서류상 다 나타나오는 건 신뢰를 할수 있잖아요. 공직기관 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짜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요, 자칫하면 당할 수 있어요. 알면서도 당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재판에서도 제가 성공을 하죠. 승소를 판결받지 못하면은, 덤터기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재판을 하게 될 때에 제가 이길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없을는지로까지도 다 판단하고 그 물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사례를 말씀 주셨던 그 가장임차인 문제. 그게 진짜 뭐잘 해결돼서 그렇지, 그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오히려 작가님 패소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금이 걸려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금에 걸려가는 것을 갖다가, 제가 그분의 그 소유자가 임대했던 분의 통장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1, 2천만 원줄 때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적게 잡아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거 다 통장으로 다 이체를 해서 하지. 그렇죠. 다 통장으로 가. 현금 뭉텅이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수표로 준다든지. 그러면 다 그런 기록 조회를 하면 되겠죠. 재판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랬는데 만약 그게 나오면 근거가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가서 그걸 뒤집어 써야죠. 뒤집어 써야죠. 그래서 아, 이분이 재판에 가게 되면 이분하고 재판하게 되면 내가 성공할 확률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볼 때, 아예 그 부분의 가짜 금액이면, 가짜 금액을 여차하면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그 금액을 감안해서 입찰을 보셔야 돼. 만약에 6억짜리 물건에 5억에 먹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가장 임차인이 지금 금액, 냄새 나지만 2억을 해놨다 그러면, 저는 그 물건을 갖다가 5억에 보면 안 되죠. 그쵸, 300에 입찰 그쵸. 봐야죠. 그쵸, 그쵸. 그걸 잘 가려내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먹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아, 제가 이걸 갖다가, 난 4개도 만반 보면은 뭐 5억 보는 거보다 4개 보는 게 좋잖아요? 그럼 더좀 낫겠네라고 생각을 하고서 확신이 되면 어느 정도 그렇게 그런 가격 입찰 보면 되겠죠. 이 수십 년 동안 이제 부동산 업계에 몸도 담으시고 부동산 투자 해오시면서 부동산 투자의 성공 법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권리 분석에 경매에서 3일차라고 있습니다. 3일차.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 물건. 물건은 우리 지금 이 부동산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가치도 이제 판단해 보기도 하지만 어떤 하자가 좀 있을는지, 아까 위반 건축물 여부인지 뭐 어떤지 등등등들, 그다음에 여기 좀 주변에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 있는 곳인지 뭐 역세권인지 등등등등 많은 그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교통이 불편한지 어떤지 뭐 그런 거 등등 뭐 인프라 구축돼 있는지 등등 이런 거 보면서 그다음에 지물권 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 등기부상에 왜 걸려요?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상권은 등기부상에 왜 걸립니다? 그것까지도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등기부상 안 나온다는 예. 아까 권리분석을 하는 것은 그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 외에 이제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 그런 것들도 이게 지물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물권, 지물권. 그래서 지물권은 현장조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갖다 놓고서 대조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물권은 등기부하고 등기부상의 권리를 가지고서 전부 분석을 해서 아까 인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쓰는 거 남았잖아요. 가치가 이제
이게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거. 아까 현장 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가서 꼭 두세 군데 이상의 부동산 가서 탐문하셔서 시세 조사 하셔야 됩니다. 가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지물근에서 아, 여기는 뭐가 다 이렇게 주위변에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 대학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가 가까이 있고 뭐 이런 걸 다 분석을 하면서 가치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가치 분석이 나와야 이제 가격, 입찰 가격을 쓰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 이제 그 가격 조사라는 게 진짜 실거래가도 거의 이제 바로 뜨고 예. 또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 가면은 그건 아파트, 집 바꿈물 네. 같은 거는 그렇겠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직까지 예. 뭐 땅이나 뭐 예. 상가나 뭐 이런 것 같은 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중개사분들을 신뢰해야 돼요. 꼭 그 현장 조사 가시게 되면 네. 제가 꼭 두세 군데 이상을 방문하시라는 거는 네. 그 A 업소의 공인중개사분과 B, C 공인중개사분들이 보는 견해가 다 틀려요. 아파트는 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여기 시세가 막 나와요. 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그 비슷하게 얘기하고 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저 외지에 있는 물건들은요. 거기에 대한 그 시세를 쫙하게 알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정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 감정. 네. 예. 그것도 다 자기 자신이 내리는 감정을 갖다가 탁상 감정을 잡는 거를 갖다가 또 너무 또 그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고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네. 주변에 많은 그 이 서칭을 좀 해야 되죠. 이쪽에 기존에 경매 나왔던 물건들에 대해서도 경매 확인해 보고요. 경매가 같은 것들을 네.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럼 부동산 투자하실 때 다 경매로만 하세요? 일반 거래 안 하시고? 아, 저는 일반 물건은 네.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안 보시는 건데. 예. 네. 처음에, 네. 제가 첫, 아파트를 이제, 내 집 마련으로 네. 이제, 한다고 해서 사본 거 외에는, 네. 일반 부동산으로 사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럼 작가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뭐 투자 철학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좀 이렇게 그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 네. 이 경매를 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네. 상대방도 다시 말해서 임차인들이나 소유자들 대해서도 조금은 이렇게 배려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아주 그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네. 하면 배려해 줄 수가 없잖아요. 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의 명도가 결국은 늦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조금 협조를 하게 되면은 이사비용도 좀 이렇게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사비용 덜 드는 돈을 갖다가 집행관 시키는데 의료비로 넣어버리게 되면,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렇게 배려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두들기면 열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건 하는 것보다는 한 건에서 많이 한꺼번에 많이 남긴다라고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매도시켜서 또 한 건 더 하고 한 건 더 하고 이 철학을 저는 가지고 있죠. 한가에 매달리면 재미없어요. 예, 또 새로운 걸 해야 새로운 지적 경험도 있고 그쵸. 또 각가지의 그 생겨나는 그 모습이나 양태에 대해서 또 적응하는 또 노하우가 또 하나 더 생기고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동산 이제 작가님이 말씀 딱 듣고 아 경매 한번 해봐야겠다 했을 때 작가님의 그 책 1권과 2권 있잖아요. 네. 이 책도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아 일단은요. 그 순수대로 네. 보시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 안전한 부동산 경매가 네. 있고 여기 보면 국가와 거래하는 부동산 경매가 있는데 네, 부동산 경매 예, 예. 부제가 이 부동산 국가와 거래하는 부동산 경매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예, 예. 단
그 임대차 보호법은 2권의 두 번째인 안전한 부동산 경매에 나와 있는 주택 임차 보호법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 이 책을 쓰실 때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어요? 아, 저는 네. 학교에서 주택 임차 보호법, 상가금 임차 보호법 이거 안 가르쳐 줬거든요. 아. 그래서 재산을 엄청 손실 본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경매 물건 대부분 임차인들이 있는 경매 물건 예를 들어서 100건을 본다고 하면요. 아마 한 70% 정도는 보험을 이제 보증금을 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설마 그런다는 얘기예요. 네. 아, 그 집에 뭐 이런 재산도 있고 저런 재산도 있고 이런 재산 저런 재산 다 대출 받아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썼으면 그거 다 재무예요, 재무. 그렇죠, 맞죠. 네. 네, 맞죠. 그래서 설마 사람답습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 서점에 가면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실전으로 응용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변호사님들께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몸소 여기 배당 연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뒤편에 보면 네. 책 2권에 보게 되면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배당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책 중간에 간간에도 간간히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배당을 보게 되면 나는 임차인인데 이렇게 해서 나는 보증금 1억이었는데 내가 이래서 보증금을 손실이 났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몸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볼 때 이게 법률적인 용어가 많아서 좀 어렵잖아요. 용어가 좀 어렵다는 분들한테는 어떤 좀 팁이 있을까요? 저도 비법 전공자라서 굉장히 어려웠죠. 네. 예. 저는 지금 그 목소리도 이 경상도 목소리고 또 뭐 그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영어 전공이에요. 네. 영어 전공인데 영문학 전공인데 네. 이 문학도 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공부를 소홀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권리 분석 공식을 수학처럼 공식화까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 안 그러면 어려워질 거라 생각을 했고 네. 저 자신의 입찰 잘 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임차인은 학교에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책을 다 읽고 나시면은 따님과 아드님에게 이게 전해주세요. 주택임차 보고 안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지키기가 중요하거든요. 재테크 하면 뭐예요? 맞아요. 내 재산 지키기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재산도 지키면서 해야 재테크가 되는 거지. 자기 재산 지키는 거 소홀히 하고 재테크 이게 안 되죠.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경매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시거나 이제 초보 경매 투자자 많으실 텐데 그 초보 경매 투자자도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런 금방년 얘기를 말씀드려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가 얘들 밥을 얘기를 하지만 밥이 되려고 하면 쌀을 씻어서 네. 그 다음에 밭솥에 앉혀서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뜸도 들이고 이렇게 네. 해서 밥을 푸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끓기도 전에 넘치면 밥이 있겠어요? 이게 밥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네. 끓기도 전에 아까 주택임차보호법, 상가금융임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말만 듣고서 그걸 들어봤으니까 나 안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냥 구준으로 듣는 그런 걸 보고 알아 이러면 대반입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씩 기초적을 다져가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상무각입니다. 하나에서 번 것을 자칫 잘못하다 끓기 전에 넘치다가는 두 번째 시도를 했다가 두 부에서 멍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공을 했는데 또 두 번째가 성공이 되리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쉽게 하셨다고 해서 경매 쉽네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단련을 얼마나 하셨는지 공부를 하면서 실전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예.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래서 나오는 제가 제 물건을 경매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 리스포팅 한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평상시에 지인들한테 제가 상담을 해 드리고 하루에 이런 것만 해도 매일 하는 일이 일인데 검색하고 상담하고 질문 받고 대답해 드리고 네. 하는 이런 일을 해 왔는데 네. 저는 먹어도 경매 잠을 자도 경매입니다. 네. 인생이 네. 예. 그런 사람하고 한 번, 두 번 정도 낙찰을 보던 걸 가지고서 이렇게 경매를 많이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르른 밤 걷습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이런 거래가 돼도 혹시나 제가 모르는 소홀에는 근거가 있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식으로 얘기하면은 경계태세에 네, 갖춰야 돼. 경계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 경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항상 이제 내가 모르는 게 항상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공손하게 하는데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이게 공부를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 전에도 질문해 주셨지만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저도 비법 전공자이기 때문에 네. 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두 번, 세 번 읽고 네. 예, 하시면 자꾸 가르치기가 돼서 지식이 이렇게 많이 쌓아질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예, 검색을 많이 하면서 현장 조사 많이 해보시면서 예, 그렇게 경험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